오! 승부장! 뚜비뚜비 다시 맞자! 갑자기 미친 사람인가? 지금 제가 심으뜸으로 보이세요? 저는 나 어떤이라는 사람이에요. 펜트하우스 너무 많이 봤네, 이 사람. 나는 나 어떤입니다. 펜트하우스 중독자네! 아니야! 당신 뭐야! 저를 오늘부터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마에는 뭘 그린 겁니까, 그거? 뭘로 보여요? 휘어져 있는 바벨이네, 어떻게 보면. 데드리프트를 한 250kg. 봉이 지금 무게를 맞아요. 못 버티고 있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봉이 휘어질 때까지 무게를 높이고 싶어요. 아니, 그 심으뜸이라는 사람이 같이 하는 거 봤어요. 옛날에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지. 요즘에 좀 쩡한 거 같더라고요. 맞아요, 굉장히 쩡하더라고요, 이 사람. 나? 가방은 협찬인가요, 혹시? 아니요. 제가 샀어요, 오, 네. SBD를 네. 들고 다니시네요. 그 스포츠 브랜드 네. 에르메스. 원판 1.25kg. 어, 그지? 100g에도 진짜 진심인 사람이에요. 닭가슴살 100g에 들어있는 네. 단백질 함량을 말하시오. 31g. 땡! 저 운동 가르쳐주세요. 지금 오자마자 사실 지금 한 게 뺨을 때리고 자기 가방 자랑하고 이제 운동 가르쳐달라 하는 거예요, 지금? 뭐부터 가르칠까요, 그럼? 근데 볼수록 으뜸님 같네요. 무슨 소리요?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심으뜸이네. 자, 일단 사실 이제 제가 뭐 파워리프팅을 가르친다라는 것 자체가 저도 파워리프팅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알려주세요. 뭐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워리프팅이 뭐죠? 어떤 운동들을 다루는 운동입니까?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스쿼트 진짜 잘하고 싶어요. 심으뜸이 스쿼트를 좀 잘하더라고요. 으뜸이 스쿼트 잘하죠. 갈 때마다 스쿼트 1000개 갑자기 시키길래 사실 제가 차단한 적도 한번 있었거든요. 아니, 좀 별로예요. 맞아요. 별로예요, 진짜. 바벨에 보면 이제 선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대칭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게 젠틀하시다. 아, 진짜? 되게 섬세하신데요?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운데 부위는 이 선을 좀 맞춰주시고 먼저 이렇게 딱 바벨을 이렇게 들어가줍니다. 네, 어깨 가동 범위가 허락하는 한까지 최대한 좁게 잡아주시면 좁게. 좋아요. 좁게 잡는데 팔만 좁게 잡는 게 아니라 내 등을 그만큼 이렇게 등을 견고하게 좋아서. 따라하지 마세요. 견고하게 이렇게 좋아줘야 됩니다. 자, 그럼 바벨을 어디 얹으냐? 자, 머리에 얹으면 안 되겠죠. 아프단 말이에요. 날개뼈가 이제 딱 이렇게 있으면 튀어나와 있는 견갑극이라는 뼈가 있죠. 그 바로 위쪽에다가 우리가 얹을 거예요. 뭐 거기보다 아래로 이제 내리면 보통 로우 바스커트.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그럼? 하이브리드라고도 또 할 수도 있겠죠. 하이브리드는 전기차에 쓰는 말 아닌가요? 그죠. 테슬라 주식 사셨어요? 저는 안 샀거든요. 살 거예요? 제 일론 머스크. 이 팬티 라인을 그 다음 딱 이렇게 천천히 접어주면서 그대로 내려가면서 여기 ASIS, 전상장 골격이 내 무릎 여기, 아, 구멍 여기. 선생님, 제가 바지 하나 사드릴게요. 바지, 괜찮습니다. 오, 좋아. 잘 따라했어요, 방금. 왜 흔들었어요, 방금? 계란형 따라했어요. 좀 멋있죠, 근데? 네. 견고하게, 그렇죠. 호흡 들어가시고 베인 깍죠. 가락 좋아. 스쿼트. 깊게. 옳지. 후. 한 번 더 스쿼트. 옳지. 떨어지네요, 오케이. 벨트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장비에는 좀 돈을 많이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당연하죠. 네, 장비에 저 진심이에요. 좀 더 좋은 장비를 차면 더 뭔가 무기를 잘 들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냥. 지금 약간 뭔가 딱 장전된 네. 느낌이 나요. 장전된 느낌이에요? 날아가 보십시오. 아, 왜 그러세요? 빨리 더 무게 치고 싶어요. 자, 오케이. 무게 치고 싶어. 오케이. 잠시 대기. 하지만 우리 아직까지 몇 가지를 빠뜨렸습니다. 또 우리 높이 설정도 있잖아요. 높이. 내가 너무 높아가지고 막 이렇게 시발 들고 이렇게 하는 순간 바로 도가리 기둥 씌인 다음에 HP 떨어져서 바로 이제 5kg도 못 든단 말이야. 맞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슴과 쇄골 사이 정도? 자, 이 20kg가 아니라 막 200kg라고 생각해. 200kg.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럼? 한 200kg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연기를 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나 200kg 뜨는 거야? 200kg 꽂아주세요. 200kg. 200kg를. 와, 이거 뜨겠어. 오케이, 내려놓고. 와,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거의 역도 국가대표 선수인데요, 오케이. 자, 이제 무게 한번 천천히 올려볼게요. 40kg예요. 긴장 빡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만약에 친구랑 같이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딱 절대 닫지 말고. 닫지 마와리. 호흡 들이마시고 베인 깍죠. 체스트 가슴 활짝 펴고. 오! 와, 가볍네. 잘하네. 오! 재밌죠? 재밌어요. 이게 바로 쇠의 맛입니다. 그리고 이제 헬스장에서 이렇게 살짝 꽂을 때 약간 이렇게 돌려서 꽂으면 좀 멋있어요, 이렇게. 잠시만 보세요. 선생님? 아, 힘드네요. 저기서 힘 다 뺐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사실 프로그램을 정해놨는데 그거 외적으로 사실 체력을 최대한 아껴야 돼요. 말도 안 해야지. 말은 하셔야죠, 방송인데. 자, 50kg입니다, 오케이. 자, 호흡 들어마시고 베이 깍죠. 가락 좋아. 리프팅 뒤로, 하나, 둘. 자, 호흡 들어마셔. 자, 발바닥 중심, 무게 중심 딱 골고루. 스쿼트! 접으면서 밀어! 이지 내려놓고.
아니 말해줘. 워밍업 세트 때는 힘을 너무 많이 빼면 안 돼요. 방금처럼 광기의 웃을 말해줘. 그리고 할 때 왜 갑자기 경추를 회전시켜요? 반짝거리는 게 있어서요. 반짝 저게 더 반짝거려요. 아니 여기. 파워리프팅이 어떻게 보면 그 1회 드는 거에 모든 힘을 다 쏟아야 됩니다 사실. 보통 이제 원RM 측정 전날에는 진짜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그 긴장을 하는 게. 전 오늘 계란이 만날 생각에 잠을 지샜어요. 또 오는 사람이 그럼 오자마자 빨발 때려요? 아니 저한테 심으뜸이라 했잖아요. 아 심으뜸을 진짜 싫어하시는구나. 네. 심으뜸이 싫은 이유 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유명해요. 스쿼트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랑 성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성격 다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제가 좀 더 좋다는 거? 80kg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 저 동덕여대 안 나왔어요. 서울대 나왔어요. 아 서울대 나오셨어. 와 서울대학교 심으뜸. 아, 나왔어. 체스 뒤로 하나 둘. 경고하기 오케이 괜찮아요. 멘탈 흔들리지 마. 시선 호흡 들어가시면 가죠. 가르쳐. 밀어. 내려놔, 괜찮아? 심으뜸이 내가 못 이기는 건가요? 네, 당신은 으뜸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의 한계예요, 이게 바로. 어떻게 하냐, 80kg도 못 들어가지고 당신은 심으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스쿼트는 70kg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운동은 해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 파워리프팅 벤치프레스는 이 전신을 다 사용해서 이제 사실 벤치프레스를 해야 되거든요. 자, 바벨의 눈높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스탠다드하게 가르치는 거는 내 눈과 딱 이렇게 수직선상에 위치하게끔 혹은 이제 아래턱이 오게끔. 아야! 씨! 아! 전환의 각도를 최대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전환의 각도? 내리면서 이렇게 누우면 안 되겠죠. 어깨 아파요, 어깨 아파. 개 아프게 죽이죠. 아프시죠. 오케이. 그러니까 항상 수직을 딱 잘 맞춰주고. 30kg예요, 어뜸님. 지켜주고 가슴 쭉 들어주세요. 리프팅. 오, 이지 나이스. 옛날에 얼마 들었었지 그때? 30? 35? 그때 35 들었었나? 35였나? 기억이 안 나네. 역시 심으뜸이었군. 무슨 소리야? 준비 됐어요? 됐어요. 준비 됐어요? 됐어요. 준비 됐어요? 됐다고! Come on, fucking bro, come on! 자, 간다. 호흡 들어가시고 왼 깍죠? 그러죠. 등 견고하게 리프팅. 브레이킹 바, 바벨 부러뜨린다는 느낌으로. 다운! 프레쉬! 밀어! 힘차게 힘차게! 고! 고! 뭐야! 오 마이 쉣! 벤치프레스는 40kg까지만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너무 좋아요,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은 바로 데드리프트입니다. 정지되어 있는 물체를 들어 올린다고 해서 데드리프트입니다. 오케이. 데드리프트는 이제 방식이 또 이제 스탠스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 레그에서 시작하면 뭐 루마리아 데드리프트. 발 넓이가 좁고 내 팔이 이제 바깥으로 가면 이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컨벤셔널. 다리를 넓게 벌려서 하는 스모 데드리프트. 자, 일단은 내 발의 중심선상에 위치하게끔. 자, 이때도 무게중심이 골고루 딱 중앙에 있는지 느낌을 찾으면 돼요. 스쿼트랑은 다른 거죠? 스쿼트보다는 발 각도를 조금 좁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때 바벨이 최대한 내 몸에 이렇게 붙으면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정강이가 좀 아프지 않나요? 그 1kg라도 더 들어가면 그 정도는 많이 감소해요. 네, 네, 네. 그래서 일단 바벨을 최대한 내 몸에 견착시켜주고 자, 상체 잡아주고 발바닥으로 쭉 들면서 뽑아줘. 앞으로 나란히 그대로 잡으신다, 그대로. 시선 아래쪽으로 발바닥으로 민다, 다리로 뽑는다라는 느낌이 제일 중요해요. 그 감각이 제일 중요합니다. 상체도 당연히 긴장을 주면서 발바닥으로 쭉 밀면서 일어날게요. 리프팅. 이지, 나이스, 다운!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무게 늘리면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바로 그 맛이에요. 꼭 들어가시고 뱀 깍죠? 가르쳐, 리프팅. 발바닥 쭉 밀면서 이지! 넘어가면 안 돼, 다운! 오케이! 오빠가 메탈 슬러그 약간 시작할 때 소리 같았어요. 오케이! 흰색을 꽂으니까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운동은 예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1kg라도 더 들어야 돼. 알겠습니다. 오늘 뭐 먹었어요? 아 오늘 저 그 한식 뷔페 가가지고 안동찜 딱. 저 이거 들으면 이제 제자로 인정해주는 거죠? 아니 밥 뭐 먹었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꽝 들었는데. 동덕여자대학교 심으뜸. 잠시 대기! 집중 안 했죠 방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먹는 얘기하니까 배가 고파져서요. 안동찜 딱 한마디 했어요. 거기에다 당면 추가하면 진짜 맛있거든요. 아 개 맛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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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한대 쳐드릴까요? 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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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 들어가서 배가 좀 가르쳐 좋아! 발바닥을 좀 민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뽑아! 엉덩이로! 에이자스! 힘들다. 제자로 받아주실 거예요? 당신을 담을 그릇이 안 됩니다, 제가. 왜요? 죄송합니다. 왜요? 주소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트레인 트루로 가십시오. 트레인 트루가 영어로 뭐예요? 트레인. 기차 아닌가요? 트루는 진실이죠. 진실. 기차의 진실. 기차의 진실을 알 수 있는 곳인가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